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DJI 미니3 프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날까지 1일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 11시 55분입니다. 장애물 인식 속도 몇 가지 가능한지 테스트 부탁해요. 장애물이 인식되는 그 거리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보고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 사용 시 항상 전기줄 불안하더라고요. 전기줄 인식 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실험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간 다음에 앞으로 한번 전진해 보겠습니다. 제일 빠른 속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 쉽지 않네요. 있지가 않잖아요. 비전 센서가 30m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걸리는 게 없는 높은 곳에서 달려서 부딪혀 봐야 되겠죠. 이 벽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을 해볼게요. 14, 19. 속도가 많이 붙지를 못해요.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아니니? 아무튼 굉장히 가까이지만 멈추긴 했습니다. 여기 레이더에 보면은 표시가 돼요. 가다가 주황색 뜨면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빨간색으로 뜨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레이더에 표시가 됩니다. 그냥 계속 밀어도 안 가져요.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2.6m 전에 이렇게 멈추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실험을 해볼게요. 이건 계속 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데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이번에는 1.6m 앞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 전기줄을 잘 피해가느냐, 그거는 저 전기줄로 한번 가보죠. 지금 전기줄이 요 전기줄이 굉장히 가까운데? 전기줄 레이더를 확인하면서 전기줄이 표시되는지 열심히 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표시되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전기줄은 회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전기줄은
못 피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줄 굉장히 가까이 갔는데도 센서상 멈춤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얘가 충돌 위험이 있다면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갔어요. 갔는데 역시나 부딪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센서가 정확하거나 센서에서 전기줄을 제대로 못 봤는데 정말로 못 보는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기 있는 전기줄에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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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지금 육안으로 볼때 얼마나 갔는지 이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90도로 내린 다음에 좀 앞으로 가는 거야. 제 바람이 막 밀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짐벌 털리는 거 맞죠? 지금 센서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쵸? 이 센서에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센서에 반응을 안 합니다. 나무는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죠? 센서에 보면은 가깝다고 이렇게 나와요. 나무는 나오지만 전기줄은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걸로 전기줄 회피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셨고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